이난희의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보려면은 먼저 이제 시장 전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뭐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금리 인상, 그죠? 뭐 환율,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날 그날의 매수 주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또 7월 달에 7월 27일, 7월 28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죠? 뭐 울트라 자이언트냐,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 보면은 전체 어떤 시장이 한 번은 더 좀 약간 좀 출렁거려야 되지 않겠나. 뭐 7월 달은 지금 미국 시장에 약간의 어떤 반등, 낙폭과대에 의한 뭐 기술적 반등이 조금 진행이 되는데 그 낙폭과대에 의한 그 지수를 조금 상승해주고 난 이후에는 과거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반복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 2011년도에 그 보면은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그 미국 시장이 이게 하락했다가 대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빨리 진행됐는데 저는 2011년도와 같은 그런 어떤 그죠? 하락하고 난 지금 어떤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반면에 지금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테마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2주 전에 뭐 재건 관련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좀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그 뭐 네옴시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동 지역의 네옴이라는 지역, 그죠? 홍해의 해안을 따라서 그 해안이 관광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460km니까 그죠? 460km를 확장하는 계획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뭐 액수도 보면 64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동 지역의 왕자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그죠?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부각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고 2025년도까지인데 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느냐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밀 계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약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먼저 그죠 거기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제 집중적인 어떤 그 관련성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키림이라든지 뭐 유신이라든지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재건 관련한 종목 다스코가 또 여기에 또 부합되는 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은 역시 이 부분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라는 거는 그때그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종교로 보면은 유신론이 아닌 유물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건설주들의 조금 주목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난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